강상구 정치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구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겁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 총선 결과인데 당시 정당 득표율이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정당별 득표율을 의석에 똑같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득표율을 무소속 11석을 빼고 각 당별로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숫자들, 괄호 속 숫자들은 현재 당시 총선 결과를 실제로 얻었던 의석들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기왕의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을 탈락시킬 수는 없지만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최대한 이 목표 할당 의석에 근접시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자, 당시에 실제로는 한국당이 17석을 얻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13석을 얻었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면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어허. 대신에 당시에 13석, 4석을 가져갔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37석, 10석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받았던 의석과 꽤 큰 차이를 보이죠. 그동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나 민주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한 석도 못 가져가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30석이나 360석이냐 이 논란은 그러면 왜 생기는 겁니까? 360석은 현재 지역구 의석을 전혀 줄이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 결국 선거법을 만든 사람은 현재의 국회의원들인데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좋아할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 반발을 최소화해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면 330석은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현재 정원 300명보다 그냥 10%를 자른 겁니다. 10% 이상 늘리지는 말자. 이 기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자, 30석이든 60석이든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석이 늘어나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라는 시각이 적지가 않죠. 그렇죠.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밥값 못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래서 대선 때가 되면은 의원 정수 축소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 20% 늘리는 대신에 의원 세비를 20%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의원 세비라면 왜 진작 줄이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잠시 접어두더라도 네. 진정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준비가 돼 있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강상구 정치부장 잘 들었습니다.